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연극도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야사와 야사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아라한이 되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61명이 아라한이 있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하셨던 게 있죠. 그게 바로 전법선언문입니다. 전법선언문 중에 가장 안 좋은 구절은 없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이러한 법문을 전하러 떠나라. 그리고 나도 우르벨라의 세나가미로 가리라. 이 대목을 참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법선언을 하시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바라나시에서 이제 왕사성 빈비사라 왕이 있는 곳으로 걸음을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걸음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이제 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을 때 젊은 청년 30명이 한 명의 기녀를 찾아서 부처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뛰어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불교 공부 좀 이렇게 하셨다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지만 언제 이 이야기를 했는지, 거기가 어딘지, 그 때가 어떤 때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멀리서 이렇게 30명의 남자들이 이 기녀들을 찾아서 오는 것을 보고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리로 오너라라고 해서, 자, 너희들이 지금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것이 중요하냐? 그 기녀가 가져간, 훔쳐간 그 물건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자신을 찾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30명의 사내 남자들을 전부 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 주변에 앉힙니다. 앉히고 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보시에 대한 공덕의 이야기, 그리고 지계를 잘 지킴에서 오는 그 공덕, 그리고 쾌락을 여임에서 오는 그러한 공덕, 그리고 쾌락을 쫓는 그러한 위험성, 그리고 바로 사성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그 30명을 바로 또 제자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길을 떠나십니다. 길을 떠나시는데 전법 선언을 하러 모두 떠나는 그러한 아라한들에게, 제자들이죠, 60명의 아라한이 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60명들에게 어떠한 권한을 하나, 기회를 하나 만들어서 권한을 주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첫째, 바로 구조계를, 너희들도 나를 대신해서 구조계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회를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이렇게 전화가 있어서 여기 제자가 있는데 부처님이 좀 오셔서 기회를 주십시오, 구조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거리가 멀어서 그 당시에 할 수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그 60명의 제자가 바로 기회를, 구조계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는 계율을 제청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최초의 그 계율 제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구조계를 주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그 안에 또 말씀을 하시면서 또 다른 계율을 만드시죠. 그게 뭔가 하면 누구나 구조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머리를 깎여라. 그리고 두 번째, 가사를 입히라. 가사를 입히되 한쪽 어깨를 드러내라. 그리고 세 번째, 구조계를 주는 그러한 스승에게 머리를 조아려라. 그리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상기를 읊어라. 이렇게 해서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상기는 거룩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여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기여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것을 세 번 읊게 한 뒤에 너희들도 구조계를 줄 수 있다라고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중간에 바라나시에서 왕사성으로 가던 중 바라나시에서 지체 높은 비족의 아들이죠. 그러한 아들에게 부처님 법을 또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향하시느냐, 바로 빈비사라왕을 만나기 위해서 우르벨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30명의 젊은이들을 부처님께 귀화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빈비사라왕이 있는 그 왕사성으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빈비사라왕이 계시는 그 마가다국에는 이미 부처님이 이렇게 천안으로 이렇게 보시니까
빈비사라 왕은 불을 신봉하는 가습 사명제를 믿고 그 신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아, 내가 지금 빈비사라 왕을 바로 만나면 빈비사라 왕이 과연 나의 말을 듣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먼저 그 불을 신봉하는 가습 사명제를 먼저 부처님의 제자로 만들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바로 우르벨라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르벨라에 그 빈비사라 왕이 있는 왕사승이기도 하지만 마하가습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불을 신봉하는 가습 사명제입니다. 마하가습이 아닙니다. 이 가습 사명제는 이름도 아주 재밌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 지명 이름을 따서 제일 맏형이 우르벨라 가습,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난디 가습입니다. 난디 가습이고 세 번째 막내가 바로 가야 가습입니다. 가야 가습인데 이 첫 번째 우르벨라 가습은 500명의 제자가 있었고 두 번째 이 난디 가습은 300명의 제자가 있었고 이 막내는 20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르벨라 가습을 찾아가서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저는 오늘 여기서 하룻밤을 먹고자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하룻밤을 먹는 것을 허락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르벨라 가습이 그대는 브라만이 아니니까 여기는 브라만들만 잘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부처님은 크샤트리아였죠, 그죠? 그래서 크사트리아의 그 비애를 다시 한번 느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크사트리아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 옆에 보니까 저기 작은 동굴이 보이는 겁니다. 우르벨라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들과 잘 수 없다면 저기 있는 저 동굴에서는 내가 자도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우르벨라 가습이 그렇게 해라 하지만 그 안에는 무서운 용이 살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는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거기서 허락만 해주면 내가 거기서 자겠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굴에 자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바루를 안고 나오시는데 그 안에 용이 있는 사진 있죠. 그것이 바로 지금 이때의 이야기입니다. 전법선언을 하시고 30명의 제자를 귀의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빈비사라 왕을 만나기 전에 이 불을 신봉하는 가습 사명제를 만났을 때 바로 이러한 스토리 안에서 바로 안에 용이 들어있는 사진 이것이 나오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이 우르벨라 가습도 은근하게 조금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양새도 수려하고 남다르고 참 괜찮은 사람 같은데 용에게 잡아먹혔구나 라고 이제 걱정을 하면서 그 동굴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꼭 죽어 있어야 될 그 젊은이가 살아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살아서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부처님 바로 안에 그 용이 이렇게 당겨져 가 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또 신통력을 보이시는 그러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우르벨라에게 이제 우르벨라가 깜짝 놀랐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우르벨라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불타오름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경전으로 따로 독립이 되어서 불타오름경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경전을 바로 설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불을 신봉했기 때문에 바로 불타오름경을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의 불꽃 모양을 보고 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불이라고 하면 그것이 확 각인이 되어서 바로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최단거리의 길이 아닌가라고 부처님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불타오름경을 이 우르벨라 가습에게 설명을 하자 우르벨라 가습이 부처님께 바로 귀의를 하게 됩니다. 바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께 귀의를 하면서 우르벨라 가습의 제자 500명도 동시에 귀의를 하게 되니까 부처님은 갑자기 500명 그리고 61명 또 30명 해서 약 600명 가까운 제자를 두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르벨라 가습에게 설법을 하셨던 불타오름경은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건, 안입이 설신의죠. 육건이 불타오르고 있다.
그리고 그 대상 또한 불타오르고 있다. 일체가 불타오르고 있다.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일체가 불타오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괴롭겠죠. 그죠? 뜨겁고. 그리고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타오른 경은 특히 겨울에 법문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여러분 아주 날씨가 춥죠? 라고 해놔 놓고, 예, 춥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춥기는 뭐가 춥습니까? 지금 당신의 눈이 불타고 있고, 당신의 귀가 불타고 있고, 당신의 코가 불타고 있고, 당신의 혀가 불타고 있는데 어떻게 추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바라보는 그러한 대상이 불타고 있고, 소리가 불타고 있고, 맛이 불타고 있고, 이러한데 어떻게 춥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꼭 진짜 부처님께서 그 당시 우르벨라 가스백에 직접 이렇게 설하셨던 그러한 본문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착각도 느낍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과 뭐 비교할 수는 없겠죠. 이러한 불타오른 경을 본문을 하자 바로 우르벨라 가스비 500명과 같이 귀의를 하고, 귀의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기들이 사용하던 그 제구 있죠. 제구라고 하면 스님들 같으면 목탁, 요령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전부 다 강물에다 버리겠죠. 전부 다 강물에다 버리니까 이제 그 밑에 살던 두 번째 동생 난디 가스비 이렇게 강물을 보니까 형이 쓰던 제구들이 이제 둥둥둥둥둥둥 막 떠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떠내려오니까 우르벨라 가습 형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가 싶어서 그 난디 가습이 300명의 제자와 함께 우르벨라 가습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난디 가습에게도 똑같은 법문을 합니다. 똑같이 불타오른 경이겠죠. 그래서 동시에 500명과 난디 가습과 난디 가습을 따르는 200명을 포함해서 갑자기 700명의 제자, 그리고 그 이전에 100명 제자, 이제 800명의 제자를 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난디 가습도 제구가 필요 없으니까 또 이제 버렸습니다. 강물에다 제구를 버리니까 그 밑에 있던 가야 가습이 이제 그 제구를 보고 200명의 제자와 함께 또 우르벨라 가습을 또 찾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와서 이 사명제가 전부 다 부처님에게 기의를 하고 해서 총 1,000명의 제자를 갑자기 두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불타오른 경을 우르벨라 가섭, 난디 가섭, 그리고 가야 가섭 이 가섭 사명제에게 설법을 하시고 자기들의 당신의 제자로 만든 후에 그런 후에 이제 빈비사라왕을 만나러 왕사성으로 들어갑니다. 빈비사라왕을 만나러 가니까 이 빈비사라왕이 부처님 혼자 오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신봉하던 믿던 그러한 가습 사명제가 뒤따라서 이렇게 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비사라왕이 이렇게 보니까 젊었을 때 그 젊은 수행자와 그리고 자기가 신봉하는 믿고 따르는 불을 신봉하는 그 가습 사명제가 그 젊은이를 뒤따라오고 있고 그 뒤에 1,000명의 그 제자들이 따라오는 모습을 빈비사라왕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마중을 했겠죠. 빈비사라왕이 부처님께 인사를 하고 그리고 불을 신봉하던 가습 사명제들에게 인사를 했겠죠. 이러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또 부처님은 빈비사라왕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불타오른 경을이 아니고 그 야사비구에게 했던 보시공덕 그리고 지계를 지킴에서 오는 공덕 그리고 감각적 쾌락에서 오는 위험성 그리고 감각적 쾌락을 예임해서 오는 공덕 그리고 사승제를 설법을 하십니다. 그리고 빈비사라왕은 부처님에게 진실한 제가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이렇게 빈비사라왕이 부처님께 기의를 하자 그 왕사성에 사는 12만 명의 백성들이 동시에 부처님께 기의하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1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1년 안에 12만 명 왕사성에 사는 12만 명의 제가 신도자와 그리고 또 빈비사라왕을 포함하여 불을 신봉하던 가습 사명제 그리고 1,000명의 제자 그리고 그 이전에 약 1,000명의 제자 이래서
아주 많은 제자를 거느린 성단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1년 안에 일어났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타오른 경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더 기회가 있을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불타오른 경의 핵심은 바로 육건, 육경이 불타오르고 있고 이 일체가 모두 불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는데 일체가 고통이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뭐냐를 설명하는 그러한 경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어떻게 해서 빈비사라 왕과 그 마가다국 그 12만 명의 제가신자 그리고 불을 신봉하는 가섭 사명제가 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기녀를 쫓던 그 30명의 남자들이 어떻게 기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